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신인상 수상자들의 무대 여러분을 엽니다. 여기저기 신경쓰지 마 괜찮아 맘대로 이 순간 맘대로 룰루랄라 속 시원하게 두 머리 위로 신나게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성인 가요의 중심
네. MBC 가요 베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던 가수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상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무대는요, 신인상을 수상한 가수들의 특별 무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총 7개 부문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MBC 가요 베스트 대지전 2부, 자,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무대 표현력,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공연 문화에 기여한 가수에게 드리는 공연 문화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유기선 전무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전무이사 유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가요계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15 가요베스트 대제전 가요베스트 공연문화상 서지오.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지전 공연 문화상 서지오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지오 씨는 1993년 홀로서기로 데뷔한 이후 아카시아, 하니하니, 돌리도 등을 발표했으며 화려한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MBC 가요 베스트는요, 저희 그 신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무대였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 가수들에게는 자부심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요 베스트 연출해 주시고 또 멋진 무대 만들어 주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떨리네요. 집에서 늘 밥상만 봤다가 마지막으로요, 저도 벌써 이제 노래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너무나 저한테 뜻깊은 무대인 것 같고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준 제 아들 승리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서지호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려한 무대 매너 그리고 의상 또 서지호 씨 댄스 트로트를 하고자 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네, 정말 같이 보는데 저도 같이 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죠? 네. 네. 가로침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서지호 씨가 벌써 데뷔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꾸준히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상은요, 가요 베스트 프로듀서들이 뽑은 프로듀서상이 되겠습니다. 갑진상입니다. 베스트는요 15개 지역 MBC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15명의 프로듀서가 모두 참여하여 뽑은 뜻깊은 상입니다. 일단 시상에는 MBC 강원영동 오은식 PD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영동 오훈식 PD입니다. 가요베스트 간사를 맡고 있고요. 2016년에는 벌써 가요베스트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요베스트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듀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베스트 프로듀서상
조승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베스트 대제전 프로듀서상은 조승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승구 씨는 꽃바람 연인이라는 노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구멍난 가슴이란 곡으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주신 우리 감독님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림입니다. 꽃바람 년 이후에 이런 상을 평생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 상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멋진 가요로서 조승구 한번 다시 한번 날개를 한번 달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상으로 알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희 대표이사 와이프이자 이미경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우리 또 매니저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김지용 매니저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승구 씨에게는 여러분 큰 박수 주셔야 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말기 갑상선 암을 극복하고 지금은 인생 제2막을 멋지게 펼치고 있는 우리 조승구 씨입니다. 좋은 노래로 본인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이번에는 앞서 수상한 수상자들의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공연 문화상을 수상한 소지호 씨의 멋진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있을 때
계속해서 조성우 씨의 무대입니다. 달콤하게 적신 내 입술 위로 독한 위스키를 한 잔 더 하고 사람들 소리 멀어져 가면 그님이 날아가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 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 난 내 가슴이. 위스키를 한 잔 더 하고 사람들 소리 멀어져 가면 그님이 날아가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구멍난 내 가슴이.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우리 서지호 씨와 조성구 씨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역시 서지호 씨는 공연문화상을 받았어요. 네, 정말 받을만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리고, 생각 안 했는데 내려가서 돌리고 그러니까 오, 예.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돌리고 다녔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부에 7개 부문이 시상을 하는데 2개가 지금 끝났어요. 예. 5개 부문이 남았는데 글쎄 홍지영 씨는 어떨까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점점 상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냥 MC만 그냥... 잘 보라는 건가? 탈까? 아직 5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직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네. 있다? 5개가 남아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격려의 박수.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자, 5개 중에서 이번엔 2개의 부분이 또 시상이 됩니다. 어떤 네. 부분입니까? 네, 전통가요인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최고로 열심히 활동을 한 가수에게 수여되는 베스트 가요상입니다. 수상은 남녀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돼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가요베스트 대제전 가요베스트 가요상 박상철 네 축하드립니다. 제15회 MBC 가요베스트 대제전 베스트 가요상 남자 부문은 박상철 씨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박상철 씨는 2000년에 데뷔해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철 씨 수상 소감 해주시죠. 9년 동안에 사실 제가 정말 그 우리 MC 김승현 선배님께 방송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못 올렸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트로트가 사실 우리 MBC 가요 베스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발전하고 저 또한 이 가요 베스트 처음에 무조건으로 1위를 했었고 정말 많은 노래 황진이부터 빵빵 뭐 좌우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또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에 우리 선배님들 선배님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상철 씨.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우리 여자 부문 역시 김영진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15 가요베스트 대제전 가요베스트 가요상 여자 부문입니다. 김용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베스트 대제전 베스트 가요상 여자 부문 김용임 씨입니다. 네, 김용임 씨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정통 트로트만을 추구하는 가수로 사랑의 밧줄, 내 사랑 그대여, 부처 같은 인생 등이 사랑을 받으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10여 년 동안 우리 MBC 가요베스트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스트상이 더욱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많은 식구들이 오셨는데 이 식구들과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의 버팀목이자 큰 지원군인 저희 남편 이 얘기하면은 또 왜 그런 소리 했냐고 또 구박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남은 상은 기획자상 올해의 가수상 그리고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이 몇 개 안 남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떨리시죠? 아, 그럼요. 저희는 그 진행자지만 저희는 명단에 누가 받을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더 긴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네. 오늘 베스트 가요상을 수상한 박상철 씨와 김영임 씨의 특별 무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찍던 그 노래방 군자라라 리듬에 맞춰 힘나게 춰
돌아서면 내가 짓던 그 노래방 쿵짜라라리 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신정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 가요 트로트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홍진영 씨. 트로트의 매력이요? 네. 일단 트로트는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삶의 배터리가 되어주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니 아니나. 맞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거죠. 네네 정말. 네. 충전시켜주면은 또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위로도 돼요. 어,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바로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에서 오늘 1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분에게 저희가 상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기획자상인데 기획자상은 이 트로트계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올해 최고의 제작자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대한가수협회 진미령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미령 부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수임에도 시상을 하러 왔습니다. 예, 욕심이 나는 자리지요. 2016년 가요 베스트 대제전에는 수상자로 여러분들 뵙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5 가요 베스트 대제전 가요 베스트 기획자상 권창현님 축하합니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기획자상은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의 권창현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가수는 저와 진행을 보고 있는 홍진영 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어서 김태혁 실장이 대신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 계셔서 제가 대신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기 MC석에 있는 홍진영 씨와 저희 뮤직케이 식구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국 트로트가 해외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이제 올해 가수상 그리고 영예 대상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상과 올해의 가수상 후보 두 분을 먼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그 두 분의 노래를 먼저 듣고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대상과 올해의 가수상 후보로는 먼저 오승근 씨께서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홍진영 씨입니다. 네. 특별 공연 무대부터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의 주인공 오승근 씨 무대입니다. 사랑의 나이가 일망하여 마음은 하나하여 느낌도 하나하여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날 우연히 속에 비춰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네, 계속해서 홍진영 씨의 무대입니다. 산다는 건. 아, 뭐 들었다 놨다도 아닌데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서 계시고 오늘 시상은요 MBC 경남의 우리 황용구 사장님께서 발표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사장 홍용구입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에 이렇게 하다가 일단 엄청 슬프잖아요, 그죠? 가슴을 그냥 후벼 내리잖아요. 근데 관광버스 한번 타보세요, 그죠? 어머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신나게 되죠?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일반인 여러분들의 그 살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모든 그 감정들을 들었다 놨다 정말 그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바로 트로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트로트를 위한 우리 트로트 가수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시죠. 그래서 저희 MBC도 지역 MBC도 트로트 가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한민국 방송 시상식 사상 시상자가 나와서 노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불러본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고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발표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발표가 안 된 사람은 자동으로 올해의 가수상이 되겠습니다. MBC 경남 황용구 사장님께서 대상을 발표하시겠습니다. 2015 가요 베스트 대제전 가요 베스트 대상 2015년 12월 1일 오늘 발표일입니다. 긴장됩니다. 오승근 축하드립니다.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올해 대상은 오승근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올해 가수상은 우리 자동적으로 홍진영 씨입니다. 네,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후배 가수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옹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가수상부터 먼저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올해 가수상 정말 이렇게 너무 큰 상 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큰 선배님 오승근 선배님께서 정말 대상 받으신 거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배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앞으로 다른 선배님들처럼 오늘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처럼 정말 후배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뮤직헤이 권창현 대표님, 이응용 이사님 그리고 우리 뮤직헤이 가족분들 그리고 저번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제 팬클럽 이름을 말을 못했었어요. 우리 홍블리너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8년 만에 대상을 받은 오승근 씨의 수상 소감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38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대상 한번 받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38년 만에 받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예, 지금 또 하늘에 있는 우리 또 집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되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내 나이가 어때서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방송을 많이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가요베스트 대제전에서 여러분에게 그 큰 상을 저한테 주니까 이제 채찍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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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찬 방송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함께 홍지영 씨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오늘 대상을 받은 오승근 씨 무대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느낌도 하나요. 오, 그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우리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